무비에 귀차 타러도 써. 명동 주유소시장. 명동 주유소제. 명동 주요 소재 배웠잖아 배웠잖아. 이거 어따로 또 따라해 가? 기억이 안 나네. 명동 주요 소재. 자, 이 뒤에 대체 나왔어요. 소망? 디자이어잖아. 제안? 뭐야? Suggest, propose, remind. 아, recommend죠? Suggest. propose. 어드바이스. 대절 속에 포인트 누가 있다고? 슈드. 됐다음에 슈드. 시험지 포인트는 슈드는 뭐? 안 나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슈드 없는 채로 뭘 집어넣는 게 포인트야? 동사 원형 집어넣는 게 포인트죠. 물론 이렇게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야.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대절 해야만 한다. 반드시 광의적으로 대절 해야만 한다. 유식하게 한자 표현에서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 자, 그의 아버지가 주장하셨다. insist 대절을. 그의 아들이 지난번에 UFO를 봤었 벌었다는 거를 주장하잖아. 본 것을 주장한 거지. 쓸 때는 그냥 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득될 때만.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확률이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 뭐뭐 해야 한다고 당위성. 그리고 동사에 꽂히면 안 되면 동사 앞에 to 있죠. 투 부정사나 ing로서 동사 성격 똑같아서 목적어 자리에 대세 쓰는 거 똑같아. 특히 이런 거 놓지 마세요. suggest는 동사인데 suggestion은 명사야. 뭐라고? suggestion 대절 해야만 한다 라는 제안. 그래서 뒤에 명사 대절과 동격을 잃을 때도 이 성격이 똑같았었지. 명동 주요 소재. 그래서 마지막으로 명동 주요 소재 정리했습니다. 삐밤이 줄 앞에 승인된 거니까 슈드.
근데 왜 슈드를 안 쓰고 어포인트스를 쓰죠? 슈드를 그냥 냅둬서 슈드 어포인트 아니면 슈드를 생각해서 원형인 어포인트 A번으로 들어갈게요. 인텐드의 설명식 투 무브에도 목적어죠. 무브 투 무브에 귀찮더라도 써보자. 무빙 ING 맞아 틀려요. 얘도 맞습니다. 앞에 동사 누구야? Intend. Intend 동사 어디서 배웠어? 여기서 배웠잖아. Begin. Start. Continue. Intend. Attempt. 내게 뭐 배웠어 또? Like. Love, hate, prefer. 이거 삼형식 동사 목적어 자리에 투명사 ing 둘다 됩니다. 의미 차이 있다 없다. 의미 차이 없다. 그냥 필자가 땡기는 거 쓰는 거야. 비번에 대한 부연 설명. To be. 보세요. 애즈랑 To be 비교 되는데? 애즈랑 To be 어딨더라? 아, 이게 투비구나. 에즈랑 투비 바로 바꿔볼까? 맞아 틀려? 맞죠? 우리 앞에 어포인트 5형식 동사 어디서 배웠다? consider, elect, appoint, consider, elect, appoint. 어우. 목적격 보호 앞에 투비나 애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앞에 17번에서 했거든요 이거. 지금 실험에 나왔네. 직책 나왔네. 직책명 나왔으니까 앞에 관사 없는 무관사란 특징 적용된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10번 또 나왔지. hope 또 써. want 헙동사 want 동사 want 쓰면 맞아 틀려 무조건 틀리지 무조건 틀리죠. 자 want는 목적격 자 목적어 자리에 무슨 다시 한번 뭐 목적어 자리에 대 사용한다. 없다고 근데 이게 안 돼. 자, 홉 동사, 원투 동사, 어빠 비교해 볼까? 홉 원투 위시, 홉 원투 위시. 근데 위시는 가정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위시는 따로 언어가 안 합니다. 위시에 꼭 가정법을 쓰는 그런 건 없어. 주된 거는 가정법이니까. 우리 hope 동사는 뒤에 명사 목적어를 쓸때 곧장 쓰면 되게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냥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를 쓸 때는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이 for와 함께 씁니다. for. 하지만 want는 잡스럽게 안 써도 돼. 그냥 곧장 씁니다. want 명사 두 번째. 우리 홉동사는
사명식 동사로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진짜만 있습니다. 투부정사. 원트 동사도 쓸수 없지. 원트도 빠질 수 없지. 삼형식 동사로 써서 want 다음에 누구 동사? 투부정사. 근데 혹 동사는 삼형식 동사로서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대절 진짜만 있습니다. 절을 원하다 말하다. 원트 동사는 중학교 때 배웁니다. 삼형식 동사로서 그 흔한 대절을 목적어 자리에 절대 쓸수 없다. 대절에 절대 쓸수 없다고요. 알았어? 그다음에 밑에 거. 홉 동사가 뭔가 천하무적 같아. 아니야. 홉도 약점 있었지. 뭐? 홉몇 형식? 5형식. 홉 동사는 5형식에서 어법 자체가 아예 없어. 없어요. 하지만 원트 동사는 5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 동사 중에 하나잖아. 그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구 쓸 동사? 또 투부정사.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됐어? 홉동사 원트 해석은 똑같은데 어법이 다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럼 보세요. 호프 나왔잖아요. 호프 다음에 대절이잖아. 맞죠? 디본 윌 뭐야? 조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어? 세컨드가 동사로 쓸 때는 지시하다는 뜻이거든요. 몰랐지? 세컨드 삼형식. 마이 모션에도 목적어. 나는 작정이래. 투모브 동의할 작정이래. 대절 해야만 한다라고. 동의할 작전이래. Our committee 우리 위원회가 익명 해야만 한다. 임명해야만 한다. 탐을 의장으로 임명해야만 한다라고 동의할 작정이래. 그리고 나는 대절을 바란대. 너가 나의 제안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대. 30번. 앞에 언레스 보세요. 언레스는 누구랑 누구랑 비슷한가? If not. 삐반이 나 보이세요? 보세요. 낫이 두 개야. 안 돼. 아니, unless 안에 이미 낫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낫을 또 써버린 거는, 아, 그래서 나랜니 그 알려주는 것도 이거, 이거네. 낫두번 쓰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준 거죠. If not. 영어에서는 이중 부정은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영어에서는 이중 부정을 안 합니다. 누구로 삭제하죠? Not 삭제해 줘야 되죠. 자연계도 이런 거는 맞아야 돼. 야, unless 미친 듯이 봤잖아. If not.
당연히 나시 들어갔으니까 나스면은 이중부정. 1번 딥 루티드에서 이 뒤동그라미 루티드니까 뭐야? 얼마 전에 한 마리 봤는데 명사가 있다. 자,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 되게 쉬워. 명사 뒤에 이디를 바꿔. 그래서 명사 뒤에 이디 붙이면은 얘는 이제 품사가 물어바뀌어? 애적 애드저스트. 형용사니까 뭐? 명사 수식. 네, 보어 자리 쓰죠. 명사 뒤에 ED를 붙여서 이걸 해석을 잘하면 되거든요. 명사 뭐뭐를 가진. 봐봐. Deep root, 깊은 뿌리, 뒤에 problems, 문제들, 깊은 뿌리, 문제들, 명사 뒤에 충돌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물어볼까? 형용사로 바꾼 거지. 루티드라고. 오케이? 수동이 아니야. 깊은 뿌리를 가진 문제들. 깊은 뿌리를 가진 문제들. 그래서 A번, B번 알려드릴 거예요. C번 갈게요. Long term. 형용사죠. 롱텀 뭐야? 형용사 맞아? 맞아. 맞지. 롱텀이라는 게 하나의 형용사야. 장기적이나 장기적인 차원. 유의를 가지고 있는 롱텀. 하나의 형용사. 장기적인 자원의. 이때 형용사를 앞에서 뒤에 나와 있는 스타빌리티라는 명사를 수식하지. 수용성을. 장기적인 수원의 안정. 아, 스타빌리티의 수용성이 안정이다. 소리. 안정 맞지? 스타빌리티 근데 아 맞네 맞아. LY가 아니잖아. 뒤에 병치에 대해서도 스타빌리티를 수식하고 있네. Political 형용사 A and 세모 이코노믹이다 형용사. 자, 형용사 B죠. 자, 형용사가 두 개가 병치돼서 앞에 있는 뒤에 나와 있는 스타빌리티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지. 장기적인 차원의 안정,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 알파 2번. 뒤에 보니까 unalterable, achievable, achievable. 동사 뒤에 형용사라면은 동사 무조건 몇 형식이야? 2형식이잖아. 그래서 2형식을 가장 대표 동사가 나왔지. remain 2형식 동사.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의 뜻을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2형식 동사야. remain. 좋습니다. 앞에서 이미. 만약 네가 깊은 뿌리를 가진 문제들이 a lot. tact. 방침이 안 된다면은 정부에 의해서 태클드. 뭐 태클이야? 태가 아니 태식이 아니야?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차원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은 unachievable, 이룩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지. 여기까지 해서 1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널 파트 2. 2회 1번지 볼게요. 거기를 딱 보니까 동사 누구야? 톨 tell 말하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너 말하다 동사는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것도 완벽하게 마무리해보자. 말하다라는 동사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speak, talk, say, tell. 위에 거두개 시험 안 나옵니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건 뭐야? 이거야. Say slash 했을래? 목적어였는데, 여튼. 형식으로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시고, 시험에 딱두개 나온다 했다. Say는 뒤에다가 사람을 쓸 때, 반드시 to를 하나 딱 써. 그리고 사람 써. Say to 사람. 뭐, Say to 사람.